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실적을 기반으로 한 뉴욕 증시의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줄줄이 이어지는 기술주들의 실적에 주목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또 다우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또 테슬라가 주당 $1,000를 돌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모습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훈풍이 불었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64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양지수 동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63% 오르면서 3,040선 가까이 올라서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4거래를 연속 매수하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장 초반보다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1000선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현재 1.56% 상승폭으로 1009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도 상승세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이 11조 8천억 원대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하면서 2년 반 만에 4조 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10만 원선 회복한 데 이어서 오늘도 3%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터, 콘텐츠 게임주들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자회사 합병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도 블록체인 관련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모멘텀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 밖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도 오늘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어제 상승했던 위드 코로나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순환매의 빠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도 내려갔고 또 반도체 쪽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환율이 특히 좀 많이 내려오고 네. 있고요. 지난주,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내려와서 뭐 1200원을 뭐 넘어간다라고 했던 게 그저께 같은데 지금 벌써 1165원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뭐 우리나라 자체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신흥국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는 것이 뭐 현재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뭐 지지난주부터 해서 주간 흐름상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뭐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시장은 다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뭐냐면은 뭔가 지금 당장 뭐 반도체가 시장 끌고 간다. 그다음에 2차전지가 지금 계속 좋다. 뭐 금융주들이 좋다. 민감주들이 좋다. 이렇게 딱 보긴 좀 어렵고 지금 뭐 개별 기업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것들 위주로 조금씩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지금 뉴스가 안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지루한 측면들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주 뭐 뉴스가 나왔다 하는 종목들은 또 좋은 점은 또 그대로 반영이 빨리빨리 되고 뉴스가 안 나오는 종목은 좀 너무 소외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거래가 좀 많이 안 나타나는 게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 매수할지 말지 좀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지금 예시가 지금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장 움직이는 것들 테슬라, NFT,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이거든요. 테슬라가 어제 두 가지 좋은 뉴스가 나왔죠. 첫 번째는 렌터카 회사에서 10만 대 대량 주문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 9월 달에 가장 많이 팔린 차로 테슬라 모델 3가 선정이 되면서 실적 좋고 앞으로도 잘 팔리고 또 렌터카한테 10만 대 팔았으니까 또 그것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겠구나. 또 영업이익률이 지난번 나왔을 때 28%라는 자동차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10만 대 생산이 겹쳐진다라고 하면은 회사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지겠구나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테슬라가 뭐 어제 12% 넘게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뭐 테슬라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뭐 센트럴 모텍, 아모그린텍 같은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그 두 종목들도 테슬라 이슈를 좀 받고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NFT 관련된 이슈는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던 이제 하이브가 두나무의 전환사채 투자 가능성에 대한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게임회사도 뭐 게임빌, 컴투스 이제 이런 회사들도 뭐 블록체인 관련 뭐 도입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게임주들, 그 다음에 엔터 회사들, 그 다음에 두나무 관련 종목들까지 해서 NFT 특히 뭐 요즘에는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 뭐 경매도 네. NFT로 또 진행한다는 얘기도 예전부터 계속 나왔으니까 관련돼서 NFT 관련돼서 시세는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치 테마는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다음 주까지 최종 후보가 나오고 또 지금 최종 후보에 들어갈 여러 후보들 중에서 현재 여당 후보와 지지율 비교 뉴스 이제 이런 거 나와서 정치 테마주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정치 테마주는 시간이 뭐 다음 주에 좀 한정되어 있다는 점 제외하고는 현재 뭐 개별 종목들은 계속 뉴스가 나오는 대로 조금 조정받더라도 또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야간에 나온 뉴스들도 좀 스크랩을 해가지고 다음날 뭐 투자하는데 조금 더 참고를 하는 이런 지표들을 만드시는 게 좋은 공부이자 투자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바로 반응이 나오는 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이런 장에서 많이 스스로도 학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뉴스가 나오는 것들 움직이지만 반도체들도 뭐 대만에서 지진 나서 마이크론의 지금 생산 차질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에서 단가 이거 생각보다 문제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 좀 지나고 있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환율 등의 요인들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이 중심, 주도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개별주 위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장세입니다. 자, 오늘도 개별 이슈 여러 가지들이 좀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테슬라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NF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게임이나 엔터 그리고 미술 쪽까지 여러 분야에서 이슈가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주들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또 정치 테마주들까지 좀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뉴스 플로우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인데요. 비덴트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난주에 강세 보였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양봉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드릴 때 비덴트 저희가 한번 추천드렸었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4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분들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니까 지금 관심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난주에 저희가 비덴트 종목 상담할 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가격대가 매수가랑 별 차이가 안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도 지금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훅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였다가 뉴스가 좀 상가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윗꼬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 좋은 구간에서 기다려서 사서 기다리는 전략들이 주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저희가 9,25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2,700원인데 현재 구간 5일선에서 양봉을 내줄지 음봉을 내줄지 지금 이제 추세를 보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만약에 5일선까지 지지가 된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 이미 수익을 확보했을 테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뭐 큰 수익권을 갖고 계실 테니까 5일선 지지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반대로 오늘 음봉이 떨어지면 일단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양봉이 나오면 보유하시고 넘어가시되 음봉이 나와서 5일선이 깨지면은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보는 분기점이니까 오늘 종가까지 보고 판단하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입니다. 종가까지 보고서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5일선 지지가 나오고 양봉이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절반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이번 주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연에 시간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내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6시에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저희가 이제 금요일 하고 4시에 하니까 시간이 애매해서 못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녁 때 퇴근길에 들으시면서 퇴근할 수 있도록 6시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 금요일 이럴 땐 요즘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네.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술집으로 퇴근을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퇴근할 수 있는 수요일 날 오후 6시, 내일 오후 6시에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 개별주도 이슈들도 많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내 종목은 안 가서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많을 거거든요. 종목 진단도 해드릴 거고 또 다음 종목 발굴할 수 있는 기법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이니까 내일 오후 6시에도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노란톡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저희가 내일 오후 6시에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만 해도 핸드폰이든 PC든 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셔가지고 실시간 소통도 하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유튜브나 노란톡에 들어오기 힘드시다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 자유롭게 보내시라고 수요일 오후 6시로 시간대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또 웃음과 정보를 함께 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보시고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고요. 오늘도 10월 26일자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7가지 종목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참여 또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번 종목이네요. 한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종목도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 들어볼까요? 낮을 것 같지만은 이름 자체가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비슷한 이름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좀 많이 생각보다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종목은 일단 뭐 쉽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고 코스피 10만 원대의 종목이고 또 이제 난이도가 낮게도 볼 수 있는 게 조선업이거든요. 조선업이다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건 조선업이 또 이름이 다 6글자짜리도 굉장히 많고 다 세트예요. 네, 네, 다 6글자고 다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왠지 다 조선업 같고 다 비슷한 회사 같고 마치 그런 회사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뭐 조선업을 주로 하고요. 뭐 부가적으로는 뭐 이제 엔진 기계나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선이 가장 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다라는 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 근거도 잠깐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지금 중국이거든요. 네. 지금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전력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지금 믿고 수주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력도 중국보다는 한국이 좋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최근에 중국이 뭐 중동의 카타르라는 국가에서 뭐 LNG도 새로 수주도 받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조선주 오늘 측면에서 좀 보기 좋은 관점이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서 오늘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조선주다라는 힌트가 좀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이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올해 초중순만 해도 네, 맞아요. 이제 조선주들이 거의 뭐 대장주다 이런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 많이 나왔고 네. 앞으로 이제 뭐 좋아질 것이다, 이제 실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운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그때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고생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쵸. 한참 주도주다, 잘 간다 할 때 들어가셨던 분 고생하셨다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도 이제 그 수주 이슈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많이 빨랐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뉴스들 한참 나오고, 막 증권사가 레포트 나오면서 막 더 갈 거다, 뭐 이제 주도 섹터다 할 때는 손 대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시간이 참 지난 후에는 다시 이제 때가 되면은 매수 타점을 줄고 가격 전략을 세울 만큼 내려온 구간도 있을 텐데 그때쯤 하면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종속 회사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 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구 이제 기업명은 원래 이제 현대중공업이었다가 네. 지금 이제 기업명이 이제 현대중공업은 따로 이제 독립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름이 이제 한 땡땡땡땡땡으로 변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전일에 LNG선 내척 수주 3826억어치의 수주 뉴스까지 나오면서 한 번 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한창 주도주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격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쯤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또 재밌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6글자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창의력을 많이 발휘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댓글에 가수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한 남자가 있었나? 한 남자가 있어? 예. 아시죠? 한 남자입니다, 그냥. 한 남자? 예. 네. 제 기억으로는 네. 한 남자가 있어가 아닙니다. 한 남자. 가사를 누가 불러주셨어요. 아, 그 가사까지 하시면은 네.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네.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그쵸. 이제
아무래도 그쪽 이제 김종국 씨 노래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떠올리시는 거 보면 여러분 재밌는 오답들도 보내주시고 오늘 장 괜찮습니다. 항상 이제 10월 또 9월 때 장이 너무 안 좋았을 때 여러분들이 재밌는 문자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웃을 일이 없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재밌게 이제 저희 문자도 참여해 가시면서 최근에 저희 노란톡방에 와 계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 무료로 이제 종목을 드리잖아요. 드리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인증도 해주고 하셨었는데 그런 좋은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재밌는 이야기 또는 정답과 함께 재밌는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들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종목도 보내드릴 것이고 일주일 동안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 분께는 저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 강연의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기분 좋은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과 한 분께 동영상 강의 USB 그리고 골수이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한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조선주도라는 첫 번째 힌트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힌트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첫 번째 문자는 28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홈센터 홀딩스 매수가 2275원에 비중 35%.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홈센터 홀딩스는 오늘은 한 5% 정도 오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음봉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1840원. 오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 손실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건축 자재 쪽하고 뭐 레포츠, 레저 스포츠나 이제 임대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신 분은 그걸로 사셨지는 않았을 테고 이 종목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야당 이제 후보 이제 대선 후보 중에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온 그 후보 H 후보의 관련 종목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 시장에서도 조금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제 대선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대선 테마주로 가져가셨을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로 물론 대선 테마주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수가도 매수가인데 비중이 좀 너무 높으시거든요. 단기 테마성 종목을 35%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좀 힘들다고 좀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 지금 대선 테마 남아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그 좀 20대 또 대학 다니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성향 자체가 좀 진보적인 성향일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시대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은 이제 20대, 30대 그 젊은 층들이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20대 초반인 분들도 무야홍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걸 듣고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간 아직도 이벤트가 남아 있고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올 때 한 번 더 이벤트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 계속 이제 나오면서 이벤트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바로 정리하실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1600원 인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 이슈 타면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본전 인근만 되셔도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안 좋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으면 일단은 본전만 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온 것도 방법이다 해서 목표가는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매수가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6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해화학 매수가 13,700원에 비중 10%. 세계 곡물 및 비료값 상승 중인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곡물가 상승 때문에 이 비료나 사료주들이 지난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그 당시에 14,000원 이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매수를 좀 높게 하신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는 이어가는 것 같긴 한데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오늘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좀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가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뒤에는 3일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난주에 상승 나오고 최근 3일 동안에 좀 흐름 좀 나왔지만은 오늘로써 5일선이 좀 깨졌거든요. 이런 만에 조금은 상승 추세 좀 약화돼서 뭐 12,000원 정도까지 12,000원에 지금 21선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도 지금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늘 좀 보고서 오늘 안에 뭐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13,500원 이상까지는 오늘 종가에는 만들어줘야지 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에 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가에 매수했고 비중이 뭐 적은 편이지만은 그것도 완전 소액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주신 이유는 맞습니다. 곡물가나 사료가 뭐 중국에서는 뭐 사료 수출 제한 이런 것들도 맞는 얘기인데 일단 그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 버티지만은 이제 이벤트 소멸이고 조금씩 곡물가가 진정되는 흐름 나오면은 곧바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물량 대비해서요. 오늘 양봉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은 좀 비중 줄이시고 양봉을 그대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 연장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 종가까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번 주 흐름 더 지켜보시고요.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좀 비중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3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 22,600원에 비중 10%,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원전 모멘텀 때문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쉬어가다가 이번 달 들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25,750원 기록이라서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하고 내일이 중요한 구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구간이 일단 전에 이제 한번 매물대를 잡혀 있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돌파해주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얼마에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격을 정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액수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추세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주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 이번에 매물대만 뚫어주면 상단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세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하고 내일 구간 만약에 지켜준다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급등했던 자리들 한 26,000원대 요 구간이 지금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구간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해준다면 위에 상단에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에서 만약에 26,000원대를 돌파하고 27,000원이 넘어가고 8,000원 된다면은 충분히 21선이 깨지기 전까지 추세로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흐름만 보시고 만약에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내일까지 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26,000원, 7,000원대를 회복을 해준다면은 아예 21선이 깨지기 전까지 추세로 가져가보자. 오늘 내일이 변곡점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물대를 돌파하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26,000원 돌파했을 경우에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좀 길게 끌고 가도 괜찮다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역시 이번 주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IS 매수가 21,200원에 비중 50%, 매도가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CIS는 9월 말쯤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관련된 업종이 다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종목에 또 그중에서도 좀 제일 셌었다가 네. 지금 이제 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답답하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이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게 그래도 17,000원 정도의 지지선 정도는 좀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 매물대는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좀 흐름 약해졌으니까 정리하고 다른 걸로 가시죠 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장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매수가는 아닙니다. 중장기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격 관리를 좀 하셔야 되세요. 지금은 뭐 단기로만 좀 보셔야 되는 가격인 것 같고요. 매수가 조금 회복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좀 바로 챙기시는 쪽으로 보시고 매도가는 두 가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일 때랑 손실일 때 두 가지 케이스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실일 때에는 16,000원 이하에서는 좀 비중 전량 손절이 아니고 비중 줄였다가 밑에서 더 사는 전략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올라왔을 때에는 그래도 23,000원, 22,500원 정도에서는 수익실을 좀 하고 나와서 나중에 다시 봐야 되는 이런 걸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는 좀 이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IS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손실일 경우 16,000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줄여주시고 아래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이실 때 목표가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잘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조선주다라는 힌트를 드려봤는데 사실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세요. 자, 일단 사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 옷차림이 어느 시대의 옷차림일까요? 네, 그쵸? 아시겠죠? 신라? 아, 신라 아니죠. 아니죠. 지금 보면은 저 황진희님 옷차림이 황진희님의 한복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신라 백제 아니고요. 이 전에 이제 이성계님이 세우신 나라.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고려의 뒤를 이어서 약 500여 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국가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시라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그 가운데 두 글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태양 한 글자로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저 동물입니다. 털이 복슬복슬한 동물. 이름 힌트 아주 제가 쉽고 깔끔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이제? 아, 뭐 충분히 뭐 글자를 조합해 주시면은 네. 아실 만한 이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 뭐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우리나라를 사실 이 회사가 얼마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요? 애국심이 넘치는 거죠. 그렇죠. 한국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을 두 번 중첩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김동원 앵커님이 도원 도원 하는 것처럼 그쵸, 그쵸, 그쵸. 현재 우리나라 이름과 또 우리 바로 전 세대의 이제 우리나라 이름을 두 번을 만약 중국에서 써주시면은 충분히 네. 알 수 있는 종목이고. 네. 그 앞이 이제 고려시대죠. 그 앞이 그쵸, 이제 삼국시대인데 고려시대 다음에 우리나라 이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이름을 써주시면은 네. 앞에 네 글자 나오고 네. 뒤에 이제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최근에 이제 그 큰 바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쪽 이제 자원도 요즘 자원 전쟁이죠. 독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이제 독도 밑에 잠겨 있는 해양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인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오늘의 여섯 글자의 종목 비슷한 이름의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로 시작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만한 종목이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들은 하루에 다섯 분께 일주일 동안 드리는 무료 문자를 선별을 해야 되고 한 분께는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만 보내주시거나 선착순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만 보내주시면 그렇죠.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는 꼭 강의를 들어야 된다. 나는 지금 주식 초보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주식이 너무 재밌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종목과 강의 영상 보내드리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오늘 이 종목 이름이 너무 약간 정말 애국심이 강해 보이는 예.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국심이 강하다라는 내용의 문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클 필요 없습니다. 네네. 나는 일단은 군대에서 병장 제대를 했고. 그럼요. 그럼요. 저도 병장 제대를 했기 때문에. 병역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죠. 병장 제대했고 요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위층의 분들께서 이제 일반인들은 잘 가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군 생활 이렇게 했다라든지 네. 혹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길거리 쓰레기를 하나 주셨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한번 증명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오늘 다섯 분께 종목 그리고 한 분께는 강의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애국심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오늘 정답 또 쉽게 맞춰주시면 좋으니까요. 한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 종목 정답 쓰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도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88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증권 매수가 1,000원에 비중 10%. 오늘은 상담해 주실 거죠?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참여를 많이 해주신 분인 것 같은데, 오늘 딱 1,000원입니다.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마 사신 다음에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오늘 사셨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신 다음에 아마 한 뭐 800원 인근까지 보셨을 텐데 일단 이 종목은 오늘에서야 1,000원 인근까지 오면서 추세를
추세에 다시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사실은 추세 때를 이번에 장이 안 좋을 때 강하게 깨트리고 나서 그게 한 이제 950원 정도였거든요. 그 자리가 깨진 다음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죠. 대표적인 추세 전환 시그널을 정확하게 가격을 지켜주면서 쌍바닥 만든 이후에 다시 추세 복귀하는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전에 이제 매물대인 1,1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 1,100원 잡으시고 반대로 이 구간에서 밀리면 안 되겠죠. 손절가는 짧게 9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100원, 손절가 950원으로 단기적인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기계 매수가 4,630원에 비중 100%,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4,695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살짝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좋고, 뭐가 안 좋냐면은 사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가 좋고 어제 거래량도 대량으로 나왔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또 고점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전량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한 내가 그 자리에서 비중 100%를 가지고 단기 매수로 따라갔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충분히 전략을 세우고 나서 들어갔어야지 일단 매수해놓고 나서 그 뒤에 전략을 대책을 세우면 안 돼요. 이제 그게 가장 지금 크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제 많이 올라서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요. 화수목 정도 봤을 때 한 4,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버텨볼 만은 합니다. 근데 화수목 봤을 때 4,5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한신기계가 지금 꺾인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 비중을 고려했을 때에는 일단 줄이고 나와야 됩니다. 일단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상승이 나와서 최근에 신고가인 5,000원, 5,2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계속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뭐 조금씩이라도 뭐 비중 뭐 5%, 10%씩 계속 팔아서라도 수익을 계속 챙겨야 돼요. 아주 지금은 사실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부터 조금 더 조언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금 당장 좋은 종목, 지금 당장 고가 뚫은 종목 따라가도 되지만 또 비중을 다 실어도 되지만은 그거를 남의 판단에 조언이 필요할 만큼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제가 오늘 아까 시황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이슈 있는 것들은 간다라고 말씀드려서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내가 확신이 있는 곳으로 확신이 있는 만큼만 비중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중 조절,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 조언 참고해 보시고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8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ENM 매수가 157,200원에 비중 15%, 2년 정도 보유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2019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기간 동안 손실하셨을 텐데 잘 좀 삼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수익 중이신데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가 이제 뭐 글로벌 위상이 이제 어마어마해졌죠. 이제 네. 워낙에 이번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넷플릭스도 있지만은 그 전에도 이제 뭐 미나리라든지 네. 또 기생충이라든지 영화들도 사실 많이 이제 국제적인 무대에서 사실 이제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훨씬 더 독보적인 입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롱텀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지금 구간 자체가 한번 들어가셨다가 오랫동안 기다리시기도 했고 아마 지루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미디어 콘텐츠가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
전에 이제 고점 인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봤는데 종가에서 드라마틱하게 밑에 꼬리를 내면서 양봉으로 돌려주면은 가져가셔도 되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전고점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5일선을 살짝 침해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종가까지 보고 현재처럼 5일선을 침해하는 구간이다라고 하시면은 전부 전량을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15%시니까 5% 정도만 차익실현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려오면 조금 더 싸게 사야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나머지 10% 정도 비중은 롱텀으로 가져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종가 보시고 차익실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매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좀 더 길게 가져가보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81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22만 5천 원에 비중 20%,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좀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 4% 넘게 오르면서 22만 6천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수익 중이신데 앞으로 추가 상승 더 가능할까요? 일단 뭐 말씀하시는 회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매수가로 회복했다라는 게 아니고 주가 자체의 흐름이 좀 많이 눌렸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위해서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매수가는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반등 나온 시점도 보면은 121선 정도. 이 종목이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21선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구간에 이제 121선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거래가 좀 많이 죽었었지만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좀 거래가 나오려고 하는 흐름들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임상 관련돼서도 뭐 얘기 나온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임상에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아주 뭐 그것 때문에 성공해서 올라간다, 실패해서 떨어진다는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임상이 뭐 나오기 전이든 뭐든 간에 해서 한 25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1차적인 저항이 올 겁니다. 1차적인 저항이 오는 이유는 직전에 처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됐을 때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갔던 첫 가격이 24만 5천 원, 25만 원 이쪽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물과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 저점을 한번 깼던 것도 10월 6일 저점을 깼던 것도 25만 원 내역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2차적으로는 지난번에 고점에서 한동안 횡보세를 보였던 박스권 하단인 29만 원. 이 정도 두 가지의 가격을 목표가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쉽습니다. 지금 매수하신지 매수가가 저렴하셔가지고 부담은 안 되는데 121선이 현재 20만 9천 원이거든요. 20만 한 5천 원 정도로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지금 뭐 차트상 관점을 많이 봤지만은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고 또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에 대한 뭐 확신을 드리긴 제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가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 대응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2차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한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한참 올해 초에 뭐 이제 2021년 주도주는 뭐 조선해양주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그 뉴스가 한참 나온 다음에는 빠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고점에 지금 물려진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초가의 가격 전략 가져왔고요. 매수가 10만 3천 원,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구간 지지가 나온 자리가 전에도 한번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슈팅 나오기 전에 지지가 나왔던 구간에서 이번에도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두꺼운 매물대 상바닥 확인하고 지지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조선주들 움직일 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일 좋은 건 가격이 많이 빠진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자리에서 단기 바닥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조선 한국 조선의 양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추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한국 조선의 양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국자분들의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한 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93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정답 한국 조선의 양 맞춰주셨고요. 한국 조선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지요. 아침 일찍 거닐면서 공중화장실에 불과 환기 전기를 끄고 버려진 음식물 포장재를 주우면서 마음 편안함을 즐긴다. 거의 조선시대 선비님이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엄청난데요. 이런 분들이 주식을 해야 돈을 법니다. 네. 왜냐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고 항상 이제 선행을 베푸시는 분들이 네. 반드시 이제 무엇으로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식을 하고 또 저희 방송을 보신다는 걸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은 일 하시면 반드시 복이 돌아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문자였습니다. 한 개가 더 있는데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2191번님께서 보내주신 이분은 일단 한국 무역 수출이라고 오답을 좀 시도해 주셨고 주식 초보 입문자입니다. 저는 애국이라면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군대 보내고 국방 의무 다 마친 자랑스러운 대한 권한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역 수출에 일조하고자 열심히 원단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엄청나신 분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사실은 자식들도 낳아서 키우기 힘든 시대라고 네. 하죠. 젊은 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뭐 자식도 안 낳는 경우도 있는데 자제분을 꿋꿋하게 대한의 권한을 키우시고 또 국방의 의무도 하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섬유 원단업이 한때 이제 경공업이 괜찮을 때 좋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또 이제 그 명맥을 이어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는 분이 다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문자들이 많이 와서 약간 감동을 받고 있는데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도 이제 한국 조선의 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안전한 선박, 전 세계 바다를 우리나라 선박으로 우리나라 주식방송은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으로 오늘 되게 귀짓기 대회를 연 것 같아요. 저희가 심사위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인데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선 해양 이제 조선 대한민국의 조선 사업이 사실은 옛날만 해도 그 정주호 회장님이 처음에 수주 받아올 때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동전 이제 내밀면서 여기 이제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러면서 수주를 받아왔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약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뻗어나는 것처럼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도 미약하지만 거기서 월스트리트를 그렇죠 월스트리트와 함께 우리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영어를 그래서 저희가 앵커님을 네. 영문학과 앵커님으로 모신 게 다 큰 그림이다. 그럼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저희가 이제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또 감동받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두 분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해주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시황 뉴스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는 다우와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0.6% 강보합권 움직임 유지하면서 303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기관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함께 매도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 시초가 1000선을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금 확대해 나가면서 1.53% 강세 속에 100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 수급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요. 지금 개인들만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속에 700에서 600억 원가량의 물량들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현재 mRNA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 가운데 국내용 물량으로 243만 도스를 도입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27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지는데요. 관련주들 현재 서린바이오가 8%대, 녹십자도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료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대북 지원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18%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안고 있는 게임 관련주는 연일 지금 빠르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위메이드 살펴보시면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에 대한 합병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죠. 1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컴투스까지도 7%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현재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더욱 확대해가면서 신고가 인증 이어지고 있는데요. JYP, YG, 하이브 일제히 신고가 경신했고 SM 같은 경우 다시 고점 부근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